시초가의 이 종목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금융센터 윤여민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의 주특기는 다름 아니라 이 수익률이네요. 엄청 제가요? 좋으세요. 아, 그런가요? 네, 통시지로 확인해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네, 자,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입니다. ABL바이오가 18% 수익이 났고요. LG전자가 2%,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도 7% 성적을 기록을 했는데 주간 최고가 기준입니다. 사실 저게 숫자가 저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두 자릿수도 거의 20%에 가까운 수익이 나셨어요. 아, 일단 뭐 운이 좋았다고 네. 계속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네, 뭐 겸손하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네. 좀 심각한 조정이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월요일 날 이제 금융주를 좀 픽을 했는데 일단은 하나금융지주가 상당히 좀 지난주에 선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고려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 뭐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중간 배당을 통해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필 수 있다는 점, 이런 점 때문에 제가 이제 픽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공매도 관련된 이슈로 좀 많이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금융주나 어떤 이제 조선주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와 무관하게 좀 상승했던 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좋은 성과를 좀 거두지 않았나 좀 싶고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목표가를 좀 5만 2천 원 정도까지 드렸는데 일단 좀 어느 정도 좀 수익 실현을 하셨다면 뭐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보시고 남은 차익 갖고 좀 끝까지 목표가까지 가시는 이제 어떤 수익 극대화 전략을 쓰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초가의 공략주가 속해 있는 섹터가 뭔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 업종 주목하세요? 예, 오늘 좀 정유 섹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도 상당히 좀 살얼음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좀 실적이 보장되어 있는 섹터를 좀 가지고 오는 게 맞겠다 싶어서 좀 가지고 왔고 일단 뭐 세 가지 정도 지금 제가 근거를 들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채산성이 좀 확보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좀 많이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이제 올 1분기 수출량 같은 경우 근 10년 내 최저치인 이제 9천만 배럴을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때 좀 많이 줄었죠. 한 27% 정도 줄은 수치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산성은 좀 확보되고 있다. 특히 왜냐하면 이제 작년 1분기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YOY로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제품 수출 단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원가보다 좀 낮아서 좀 상당히 좀 채산성이 좀 악화가 되는데요. 올해는 수출 단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원유 도입 단가가 이제 한 $58 정도 되는데 이제 수출 단가가 한 $67 정도 되기 때문에 한 $9 정도 지금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진이 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채산성이 늘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정유사들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좀 약간 뭐 국가별로 이제 제품별로 좀 차별화된 전략을 좀 쓰고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싶은데요. 특히 이제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 작년에 너무 심했었죠. 심각하게 좀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뭐 항공유 수출 같은 경우 대폭 줄인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좀 경유를 좀 많이 좀 수출을 늘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뭐 호주 같은 경우가 좀 그렇게 되는데 호주 같은 경우 뭐 정제시설 같은 경우를 좀 폐쇄를 좀 많이 발표를 했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호주산 경유를 좀 많이 수출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의 효과로 인해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공항 이용객 수가 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1월 같은 경우는 뭐 2,300명 정도의 수준이었지만 3월 같은 경우 이제 3,800명으로 늘어나는 등 좀 솔직히 좀 이용객 수가 좀 빠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을 향한 어떻게 보면 항공유가 좀 상당히 지금 수출이 많이 되고 있다는 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국가별로 어떻게 보면 제품별로 좀 어떻게 보면 다변화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좀 실적이 좀 상당히 회복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수치를 뭐 채산성이라든지 이제 정제 마진 회복 등에 의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S-Oil이 지금 실적 발표를 했죠. 이제 1.4분기 흑자 전환을 좀 기록했다는 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다른 국내 정유사들도 실적 회복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S-Oil 같은 경우 지금 1.4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한 6,20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분기 영업 기준으로 했을 때 2016년 이후 지금 최대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타 정유사들도 좀 상당히 실적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현대 오일뱅크 그다음에 GS 칼텍스 등도 지금 선방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지금 네 개 정유사 합쳐서 지금 영업이 1분기 한 1조 이상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저희도 정유 섹터 한번 좀 이번 주에 좀 공매 동향이 분명히 있긴 하겠습니다만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배종찬 소장께서도 공매도 이슈가 있어도 결국 펀더멘털이기 때문에 실적 주보자고 말씀하신 네. 것과 네,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공매도라는 게 네. 하락에 베팅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실적이 마냥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시장인 거고 사실 그런 공매도 세력도 결국은 시장에 수익을 보러 들어오는 건지 시장을 파괴하러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답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이제 오늘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SKIT 이제 청약이 안 된 이제 그쵸, 돈들이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쵸. 뭐 삼성전자 그때 배당금도 그렇고 맞아요. 계속해서 유동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럼 결국 그 돈들이 어디로 가냐? 그럼 이제 뭐 스마트 개미들도 다 압니다. 이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실적에 관련된 부분들이 충분히 계속해서 지금 미디어에 노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실적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좀 집중적으로 매매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답을 주세요, 답을. 오늘 시초가에 정유주에 관심 있다. 그렇다면 정유주 중에서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 시초가 관심 있는. 아, 제가 아까 네 개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일단 말씀드렸죠. SK 이노베이션입니다.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 정유로서 실적은 뭐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컨센서스는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한 3,400억 정도 예상이 됐는데 일단 지금 보기로는 한 6,5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컨센서스의 한 1.8배 이상 되는 어떤 어마어마한 실적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분기에 유가 상승에 따라서 정유 실적이 회복된다는 점, 그다음에 뭐 재고 관리를 좀 철저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실적에 대한 부분 하나의 좀 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SK 이노베이션을 꼽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배터리 관련된 소송이 지금 끝나면서 악재가 좀 많이 풀렸죠. 이완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동사 같은 경우 배터리 사업부는 좀 공격적인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에 미국의 1공장, 2공장이 있었지만 좀 3공장, 4공장에 대한 증설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SKIT 관련돼서 지금 다음 주 상장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제 제 생각에는 공모가가 상단으로 시작해서 좀 멀티플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 모멘텀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정유주에다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모멘텀이 합쳐지면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강력한 두 개의 좀 모멘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이제 2차 전지 다른 셀 업체와 비교했을 때도 좀 주가가 좀 많이 저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정유 포션이 좀 많이 포함돼 있고 2차 전지 관련된 어떤 멀티플은 아직까지는 많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좀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 따라서 일단 오늘 뭐 시초가 20량이니까 이제 시총가에 좀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인 33만 원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23만 7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의 본업에 이제 관심을 가질 때가 됐습니다. 네. 네, 정유주로서 SK이노베이션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네.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의 윤여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